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뽁뽁이 하우스 진 거 좀 볼품은 없지만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저희 마당에 월동 준비한 아이들 2탄으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뭐 엉망이죠, 뭐. 하지만 이 바위솔들은 작년 겨울에도 이 자리에서 그대로 월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 그긴 장마에도 까딱 없이 살아남은 아이들, 뭐올 겨울도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겨울을 날 거고요. 오래된 아이들은 벌써 이렇게 좀 많이 자고를 안 떼어졌어요. 요 목대가, 그러니까 이렇게 길어 나오면서 이렇게 자라는 것도 상당히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기 그 호랑이 발톱인데. 그리고 봄에 또이 아이들 자고 떼서 번식한 아이들 뭐 무척이나 많이 나눔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바위솔들도 여기 그냥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냥 월동해요. 그러니까 걱정 없고. 또 제가 애지중지 이렇게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뽁뽁이로 이렇게 해준 아이. 투명국이에요. 투명국. 잎이 이렇게 새파랗고 예쁜데, 아직 지금 이제 이건 꽃이 다진 건데, 제가 아직 안 잘라줬습니다. 요거 투명국은 잎이 이렇게 새파랗기 때문에, 혹시 좀 이렇게 해주면, 요 위에다가 또 더, 뭐눈 오고 더 추우면, 뭐, 스티로폼 뚜껑을 좀 덮어주면 괜찮을까 싶어서, 또 이렇게 해놨고요. 투명국. 이거는 비비추입니다. 비비추도 월동하죠. 아유, 월동, 뭐, 정원에서 월동하는 거는 많이 봤지만, 화분이라. 그래서 요거는 꼬리풀이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이렇게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여기는 해가 좀잘 드는 곳이라서, 그래도 모르겠어요. 뭐, 겨울에 어떻게 될지는. 올 겨울에 많이 춥다고 하는데, 에이, 걱정은 좀 되지만. 그리고 토플. 토플, 제가 여기 이거 가지 보이시죠? 이게 이제 다 누렁잎이 지고 막 그래서 여름에 장마에도 얘가 약하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는. 그래서 이거 다 잘라줬더니 지금 이거 새순 나오는 거예요. 새싹들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 아이는 그냥 스티로폼 박스도 아니고 큰 화분에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냥 큰 화분에다가 하나만 더 넣어서 이렇게 그냥 뒀고요. 아스타. 아스타도 월동을 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지금 그래도 걱정이 돼서 이렇게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놓고. 자, 요 아이들은 에키네시아예요. 에키네시아, 그냥 요거는 겹 에키네시아인데, 겹 에키네시아가 가격이 좀 몸값이 거하죠. 그래서, 아, 이것도 스티로폼 박스를 이제 더 주우러 다녀야 되겠어요. 요즘에 아침마다 스티로폼 박스 주우러 다니는데.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에키네시아고, 두 아이들은 우선은 그냥 이렇게 아직 많이 안 추우니까 화분 하나에다가 더 넣어놨는데, 이제 요렇게, 요런 화분 사각, 아까 사각 플라스 저기 스티로폼, 아이고 말도 안 나오네. 스티로폼을 좀더 주워다가 아이들도 하나씩 이렇게 더 넣어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일초인데, 일일초 저기 제가 봄에 두 아이 데려다가 키우다가 한 화분에서 두 아이를 키웠는데도 한 아이는 가고 한 아이만 이렇게 살아남아서 제가 그냥 작은 화분에 이렇게 분갈이 해줬더니 잘 크고 있네요. 일일초는 월동 안 됩니다. 이 아이 실내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날이 좀 괜찮아서 아니 여기다 뒀습니다. 아유, 들어갈 공간도 마땅치 않고 정말 큰일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자주초롱. 그렇게 꽃을 예쁘게 피워주고 여름에 또다좀 망가졌었어요. 그러더니 또 이렇게 지가 뭐 꽃이도 떨어지고 뿌리에서 또 새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많이 흙만 많이 덮어줬습니다. 독토를 좀 해줬어요. 이것도 이제 월동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패랭이가 여기서 이렇게 또 나오네요. 얘 꽃이 많다 보니까 뭐 씨앗이 여기저기 날라와가지고 이거는 패랭인데 여기 이거 그러네요. 그 자주초롱 이렇게 뒀습니다. 자, 이게 돌단풍이 있던 화분이에요. 제가 이게 큰돌 화분에다가 넣어서 여기다 돌단풍 그리고 요 미니 애란을 이렇게 앞에다 심었었습니다. 애란 한 포트 심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번식이 됐습니다. 애란이. 그리고 돌단풍은 이제 겨울 준비하느라고 잎을 다 떨구고 지금 요 뿌리만 여기 안에서 구근만 잠을 자고 있어요. 요것도 흙을 이빠이, 아니, 흙을 잔뜩, 아유, 죄송합니다. 잔뜩, 가득, 이렇게 복토를 해줬고요. 메리골드는 월동 안 되는 아이예요. 하지만 어차피 이제 꽃이 아직 피어 있으니까 그냥 뒀습니다. 이제 요 메리골드도 씨앗으로 번식해요. 요 꽃이 여기 마르면 요거를 잘라 두셨다가 내년 봄에 파종을 하면은 이제 꽃이 요렇게 또 예쁜 꽃이 요렇게 또 핍니다. 메리골드.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보시면 제가 들꽃농원에서 구군들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군 그러니까는 조그만 아이들 떨어진 거 옆에 떨어진 거를 제가 몇 개 그 사장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무스카리 구분을 여기다 지금 심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에 너무 여기는 노지라서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아네모네고 이건 라넌큐러스고 요게 무스카리입니다. 제가 봄에 이 라넌큐러스를 그렇게 정말 막 송이가 이렇게 주먹만한 그런 송이들 세 아이를 키우다가 요 아네모네도 그렇고요. 정말 예쁜 꽃을 실컷 봤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이 가지를 다 잘라서 그 구근 식물들입니다. 다. 그래서 그 뿌리를 이 화분에다가 묻어놨었어요. 그냥 묻어놓고 비도 안 맞고 저 그늘진 저 뒷곁에다가 뒀더니 이 무스카리도 그렇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싹을 틔웠어요. 싹을 틔워가지고 이만큼 컸습니다. 이 아네모네가 벌써 싹을 틔워서 제가 한번 다 잘라줬더니 또 새로 나온 거고요. 이거 라넌큐러스도 내가 이름도 잊어버릴까봐 제가 여기다 이름을 다 여기다 이렇게 화분에다가 이름을 다 써놨었죠. 라넌큐러스 아네모네도 이렇게 이름을 써가지고 정말 저 그늘에다가 뒀더니 진짜 신통합니다. 무스카리도 그냥 여기다 묻어놨더니 이렇게 많이 싹을 틔워서 나은 거를 제가 또 잎이 흐느르느 하길래 잎도 한번 다 잘라줬습니다. 이렇게. 근데 요 무스카리는 그냥 요 밖에 있어도 괜찮다고 해요. 얘도 저기 스티로폼 박스 하나 주워다가 넣어놓으면 되고 요 아네모네하고 이 라넌큐러스는 잎이 이렇게 여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요 아이들은 실내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펜타스는 월동 안 되는 아이예요. 이제 꽃이 다 졌습니다. 근데 여기 또 꽃이 나오려고 하는 건지 요런 끝에서 지금 꽃대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뒀는데 월동 무조건 안 되는 아이입니다. 이 펜타스 그리고 1일초 요 아이는 이제 그 가을에 다시 데려온 아이도 아직 꽃을 피워주고 있고요. 해피블루 제가 이 해피블루 상사병 아주 알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를 광교에서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합식을 해줬는데 꽃 수컷 봤습니다. 정말 원 풀었어요. 그랬는데 이 해피블루도 이게 월동이 안 된다고 해서 조금 아쉬움이 많은 아이입니다. 정말 요 아이도 어디다 들여놔야 될 것 같아요. 꽃이 너무너무 예뻐서 이 해피블루도 어디도 들여놔야 되는데 아이고 거실에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거실 바닥까지 잔뜩 가득 차가지고 그리고 꽃배추죠. 예쁘죠. 그래서 얘를 이제 그 들꽃농원에서 데려왔는데 이제 겨울에는 여기 마당이 좀 삭막하니까 꽃 대신 보는 아이입니다. 꽃배추, 퍼플과 아이보리 이렇게 화분이 좀 작아서 이렇게 세 아이만 여기다 데려다가 심었습니다. 여기 꽃 대신 보는 거라 참 예뻐요. 그래서 좀 이 아이를 좀 몇 개 더 데려다가 심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이거 저기 여기도 아직 마당도 지금 뭐 월동하는 아이들로만도 지금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거 여기 이 저기 이거 이름 이거 또 생각이 안 나. 양지에서 며칠 전에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이대로 월동을 하고 2월까지는 이 열매가 달려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2월까지 열매 보시고 또 2월 되면은 봄꽃들 나오잖아요. 바로 봄꽃으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겨울을 책임져주는 그런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오렌지색 열매가 아주 바글바글 붙었습니다. 제불이나 저희 집에 제불이나가 무지하게 많아요. 햇볕에 뒀더니 요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서 예쁩니다. 그 다른 아이들은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이게 달개비과 아이들이 토종이 아니기 때문에 월동이 안 돼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다른 아이들은 그래도 스티로폼 박스에다 한번 넣어놔봤습니다. 많으니까 뭐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하지만 요 아이는 너무 예뻐서 실내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행잉 화분에다가 다육이들 이거 적시마냐를도 나왔는데 이거 봄에 화상 입어가지고 말이 안 돼. 이거 적심했더니 얼굴이 세 개가 나왔습니다. 이건 동운도 나오고 얘들도 어디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다육이도 거실에 저기 5단 선반이 꽉 차가지고 줄인다고 줄였어요 봄에. 그런데도 5단 선반하고 또 3단 8단이 다육이가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페랭이에요. 요 페랭이를
모란시장에서 제가 봄에 데려왔죠. 세 가지 컬러. 이렇게 퍼플 그라데이션 된 아이하고, 또 요거는 이제 레드, 레드인데 이제 그라데이션, 또 요쪽에는 요것도 그러니까 화이트와 레드가 이렇게 그라데이션 된 아이들 세 가지 컬러를 데려다 이렇게 심었는데, 여름에 장마철에도 계속 꽃을 이렇게 피웠습니다. 예, 뭐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꽃대가 아직 있죠? 이 페랭이 종류들이 월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꽃대는 좀 잘라주면 되겠고. 그래서 이게 화분이 작아가지고 이게 높이가 한 10c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월동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도 페랭이가 있어요. 이거 오색 페랭이에요. 이거는 가을에 들꽃농원에서 이렇게 네 아이 데려다가 심었는데 꽃을 뭐 바글바글 피워주고 있죠. 월동이 되면 좋은데, 지금 요거는 이제 이게 길이가 한 50cm 이게 그런 직사각 화분이라 여기에 맞는 스티로폼 박스를 구하기가 어렵네요. 아, 그냥 여기다 두든지. 또 씨앗을 요렇게 뭐 씨앗이죠. 요 씨앗을 받아서 한번 파종을 해볼까. 아니면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년에 올해 또 저기 겨울에 가면 내년에 또 다시 사다 심을까 생각 중입니다. 아, 이렇게 페랭이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다육 종류인데 애심 이렇게 밖에서 그냥 여름에 비 맞히고 다 했더니 잘 살고 있어요. 포기하다시피 하고 지금 두었던 아이들도 이렇게 잘 살아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저희 집 마당에 그냥 월동하는 아이들 이렇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얘는 아직도 꽃이 피어있네. 바위소리예요. 매화라고 하는 아이인데 장마 걷더니 이거 이겨내더니 뭐 꽃도 아직 피어있고, 여기 자구들이 바글바글 나왔습니다. 이거 또 내년 봄에 뭐 번식 무지하게 많이 시키면 되겠어요. 한번 다른 데다가. 자,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저희 집 마당에 월동하고 있는 아이들, 월동 준비한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뭐 별로 많이 볼 거는 없지만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어요.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기로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이웃님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